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y break a backbone. Return of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Fatality, my diamonds that call. 안녕. 오랜만에 패션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야금야금 모아온 봄 패션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사다 보니까 상의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상의를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뭐 아이템이나 하이, 원피스 이런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이와 아이템들을 매치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요즘 실제로 결혼식 갈 때나 조금 중요한 자리, 미팅이 있을 때 입고 나가는 트위드 자켓이라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소매 끝도 그렇고 여기 하단에 이렇게 수술이 살짝 짧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의 디테일도 너무 예쁜 트위드 자켓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의 이런 조직감이 느껴지는 이런 디테일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단추도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번쩍번쩍거리는 금색이 아니라 약간 빈티지스러운 살짝 유광과 무광의 그 사이에 굉장히 멋스러운 단추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옷이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제가 롱한 기장감의 자켓도 물론 입지만 트위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어지면 너무 포멀한 느낌이 나서 이렇게 크롭된 느낌이 조금 더 캐주얼하고 귀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다가 난 조금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면은 청바지나 지금처럼 흑청 바지를 입어도 너무 예쁘고요. 뭐 결혼식이나 아까 말했던 조금 중요한 자리에는 롱한 기장감의 스커트, 블랙 스커트를 매치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인 맨투맨, 후드 집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아주 꽂혀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 스포츠앤리치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노란기가 아주 막 심하지 않은 정말 뽀얀 아이보리 컬러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 자수랑 뒤 등판의 레터링이 갈색으로 그래서 배색이 아주 참 봄스러운 그런 맨투맨이에요. 이 제품도 소매 끝도 그렇고 여기 밑에도 시보리가 살짝 잡혀있어서 엄청 박시하거나 너무 크다는 느낌 없이 좀 귀엽게 입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핏이 정말 예뻐요.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 그렇다고 약간 무식하게 박시하지 않은? 그래서 저처럼 체구가 조금 왜소한 사람도 체형 보완도 잘 되고 아주아주 예쁜 휘뚜루마뚜루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핏입니다.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면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조금 연청? 중청의 진과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 난 오늘 조금 느낌 있게 더 꾸안꾸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하면 여기에다가 캡모자 하나 눌러 쓰고 그리고 밑에도 스웨트팬츠로 딱 입으면 아주 멋들어지겠죠? 이것도 컴팬츠 제품이고요. 이렇게 카라와 반집업 형태의 맨투맨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고 그냥 바로 보자마자 몸 봄스러운 거예요. 메론 컬러인데 조금 더 색이 빠진? 사실 공홈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흰기가 낭낭해 보이는 진짜 메로나 같은 컬러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색감이 조금 더 쨍하긴 한데요. 이거대로 너무 매력있어요. 그래서 얘는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 그때 요거 한 장 딱 입고 밑에 그냥 청바지 입고 밖에 막 무작정 걸으면서 커피 마시고 싶은 딱 그런 느낌의 봄 제품이에요. 저는 카라가 아주 목을 답답하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제품을 좋아하지 않는데 요거는 이렇게 지퍼가 있으니까 이걸로 반 정도 내려서 살짝 오픈해서 이렇게 입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맨투맨 자체가 기장감이나 박시함이나 너무 과하지 않고 딱 데일리하게 그냥 한 장 딱 걸쳐 입으면 아주 핏이 예쁘게 살아나는 그런 애라서 아주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더 날씨 따뜻한 5월쯤 생각해서 이렇게 베이지 컬러의 반바지를 선택했는데 뭐 반바지도 좋고 일반 청바지, 블랙바지 그냥 어떤 진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캐주얼한 무드의 맨투맨이에요. 사실 요 자수 로고가 없었으면 조금 밋밋했을 텐데 요게 흰색으로 들어가니까 아주 깨끗해 보이면서도 포인트가 돼서 예쁘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다. 다음은 짠! 요거는 에트몽의 티셔츠인데요. 사실 에트몽이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옷들도 많고 좀 독특한 소장가치 있는 아이템들이 많아서 둘러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신상이 예쁜 옷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옷이 그냥 흰색이 아니라 디테일이 정말 정말 많은 옷이거든요. 보면은 조금 넥라인이 파인 대신에 여기 홀터넥이 있어서 여기가 너무 막 추워 보인다, 휑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없고,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저처럼 뒤에 하지 않고 한 번 더 감아서 옆에다가 리본 묶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보면 여기 허리선부터 여기 팔, 옆쪽 사이드라인이 싹 다 이렇게 멜란지 컬러로 배색이 들어가 있어요. 컬러감을 이렇게 다르게 따는 게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이게 시각적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싹 잘려 보이니까 팔이랑 이 흉통, 몸통이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연습해야 되는데 여기 갈비뼈가 약간 벌어져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크롭 잘못 입으면 그냥 비율 똥망대고 허리 완전 일자같이 보이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요게 그런 거를 딱 보정해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얘가 엄청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칠 정도로 꽤나 얇은 재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세탁했을 때 어떨지 모르겠다는 점. 그리고 안에 속옷을 입을 때 블랙을 입으면 다 비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 더 덧대서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옷을 입을 때 속옷을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붙고 크롭 기장의 상의를 입을 때는 저는 아래는 오히려 반대로 퍼지는 이런 코듀로이 스타일의 미니스커트를 좀 매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코트나 자켓 안에 이너로 입고 나중에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이거 하나만 입고 돌아다녀도 약간 여리여리한 무드가 나면서 몸매 보정도 같이 되니까 흰 티셔츠가 조금 구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셔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디테일이 너무너무 예뻐버린 옷입니다. 이것도 에트몽의 아주 얇은 가디건이에요. 사실 저는 베이지 컬러를 구매했지만 다른 컬러들도 진짜 봄처럼 화사하고 은은한 컬러가 많으니까 꼭 웹사이트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두꺼운 원단이 아니라 이렇게 살이 살짝 비치는 살짝 까슬한, 그렇다고 몸에 닿았을 때 까칠하다거나 아픈 원단은 전혀 아니에요. 살이 살짝 비치는 원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봄부터 여름까지 쭉 입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크롭한 기장감인데 저는 베이지 컬러라 그런지 이걸 다 버튼업해서 입으면 너무 단정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에 이너를 조금 짧은 걸 매치를 해서 약간의 이 크롭 느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코디를 해봤고 아래는 그냥 일반 화이트 진에다가 스니커즈를 매치를 해봤어요. 뭐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트라이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몸이 슬림해 보이고 팔도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봄 되면 우리 기본적으로 화이트, 베이지 이런 컬러들 하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코디를 막 하다가 깨달은 게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옷들 중에 이게 뭐 핏감, 컬러, 기장감이 너무 조화로워서 어떤 하의와 매치해도 다 찰떡궁으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가디건은 메이비 베이비의 디어리스트 라인인데요. 디어리스트 라인이 가디건, 뭐 니트 이런 거를 색감을 너무너무 잘 뽑아내서 예전부터 아주 좋아했던 브랜드예요. 올해 SS 대유행하는 컬러 중에 하나가 또 이런 핑크 색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화면을 보면서 조금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제 얼굴을 가장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컬러가 바로 이런 파스텔 핑크 컬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실제로 받고 딱 입었는데 진짜 무슨 봄처럼 얼굴 컬러가 확 화사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우선 원단이 너무 부드럽고 되게 도톰 따뜻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에트몽의 가디건과는 완전 다르게 이거는 아주 톡톡하게 도톰한 이런 원단이라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는 이 가디건을 더 추천드리고요. 자세히 보면 이게 그냥 올핑크가 아니라 아이보리 원단이랑 이렇게 합쳐져 있어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나고요. 어깨 라인도 높지 않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내려와 있어요. 실루엣이 몽글몽글하고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포근해 보이고 내추럴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바로 이 단추. 저는 옷이 아무리 컬러가 예쁘고 아무리 핏이 예뻐도 이 단추가 약간 산티난다? 안 예쁘다 하면 절대 옷을 안 사는데 이 자개 단추가 또 이 가디건을 확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참고하실 거는 이거는 기장감이 긴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밑단에 살짝 이렇게 접어 올려서 입는 거를 좋아하는데 나는 그냥 긴 기장감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버튼을 다 풀고 입어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저는 계속 이 흰색 팬츠를 매치를 했는데 흰색 팬츠도 좋고 약간 아이보리 컬러의 좀 따뜻한 봄 컬러 있죠? 그런 긴 바지를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3시간째 찍고 있는 중이라 해가 질랑말랑 하거든요. 빠르게 찍어볼게요.
요거는 바이탈 사인의 반팔입니다. 이거 실물로 받아봤을 때 프린팅이 너무 예뻤고요. 프린팅이 굉장히 볼드하고 큰데도 조잡스럽다는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또 너무 화려한 그런 하의를 매치하는 건 과할 것 같고, 저는 지금 입어준 것처럼 약간 카고 스타일의 넉넉한 팬츠를 입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코디 생각할 것도 없이 좀 화려한 이렇게 볼드한 프린팅이 있는 반팔에는 좀 컬러감이 어두운 그런 색상의 진이나 팬츠 입고, 그리고 포인트 될 만한 컬러감의 운동화 딱 매치해주면 그냥 끝. 거기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를 얹고 싶다면 캔모자 하나 딱 써주면 예쁘고, 이런 반팔은 지금 팬츠에 넣어 입은 것처럼 이렇게 코디를 해도 예쁘고, 아니면 얘를 뺀 다음에 반팔 스웨트 팬츠 있죠? 그런 거랑 입어도 아주 캐주얼한 무드로 딱일 것 같아요. 마지막은 회심의 핑크 셔츠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메이비 베이비의 아주 연핑크와는 또 다른 아주 채도가 확 살아있는 쨍한 그런 핑크 셔츠인데요.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팔도 좀 걷어 올리고 버튼도 다 잠그지 않고 이렇게 휠렐레 팔렐레 입는 거를 더 선호를 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는 이런 카라를 다 버튼 업해서 입으면 뭔가 되게 답답해 보이고 제 분위기와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핏 자체가 굉장히 여유 있고 약간 박시하고 기장감도 길기 때문에 위에 버튼 하나 풀어주고 내추럴하게 입어주면 아주 멋스러운 무드가 나요. 디테일이 여기저기 조금씩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흰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포켓도 한쪽에 있고, 근데 또 여기에 귀엽게 블루로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마루니가 지금 촬영이 길어져서 아주 심술이 제대로 났거든요. 막 물어뜯고 놀아달라고 난리가 나서 데리고 촬영을 빠르게 할게요. 근데 이게 핑크 컬러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블랙이나 화이트도 예쁘지만 조금 더 나는 센스 있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비나 아예 베이지 컬러의 팬츠랑 매치하면 되게 그 세련된 도시 여성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입으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여기저기서 핑크 셔츠가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이런 셔츠를 겟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확실히 봄에는 컬러감이 예쁜 게 짱이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봄 상의 아이템들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뭉독자들의 쇼핑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